두 팀인데요. 좋은 흐름은 오늘 경기에서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K3리그 17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 양주 고덕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승건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김석진, 유연승, 임창석, 송영민, 이종욱, 김경훈, 차영환, 신재훈, 권현성, 문슬범 선수가 출전합니다. 승수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 시흥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덕수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박준영, 강태욱, 정다운, 오성진, 이동희, 신승현, 정상규, 김진영, 강신양, 이창훈 선수가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양팀의 17라운드 전반전 경기 화면 왼쪽에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시흥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줍니다. 다시 한번 이창훈. 박스 안쪽으로. 아, 좋네요. 네, 골키퍼 나와 있어요. 자, 자, 잘 찍었습니다. 곧바로 찍었습니다. 네. 자, 김진현 선수가 과감한 시도를 한 차례 보여줬었고 이 과정에서 PK를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한 번 들어온 이 패스를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건과 이창훈, 이창훈과 김승건 갑니다. 이창훈 슈팅! 자, 막았습니다! 김승건이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타이밍을 뺏으면서 조금은 침착하게 찍어차 하는 슈팅을 시도했던 이창훈 선수인데 지금 급양향 완벽하게 읽어내면서 김승건 선수가 정말 중요한 선방을 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양주시민축구단의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김승건 선수가 올 시즌 이 굉장히 기회를 받을 때마다 좋은 선방을 여러 차례 보자. 김진현 뒤쪽으로 높게 떠갑니다. 가슴 떨어졌습니다. 네, 네. 벗어납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확실한 클리어가 되지 않았고 그 장면 이동희 선수가 놓치지 않고 왼발로 때렸습니다만 다소 빗맞으면서 아쉽게 빗나가는 슈팅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이 최근에 이동희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은데. 네. 양주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날카로운 헤더. 자,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어, 아, 차영환 네. 선수의 헤더였는데요. 자, 지금 킥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갔고 이 차영환 선수가 런닝 헤더를 시도했습니다만 이 김덕수 골키퍼의 나오는 판단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헬로를 잘 찾아주고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공격 포인트가 없는 아직 상황입니다. 아, 네, 야, 지금 박스 안쪽. 네. 자, 지금 깃발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도 이창훈 선수의 정말 좋은 움직임 그리고 움직임에 맞춘 이런 패스도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자, 이 커버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창훈 선수에게 연결이 되는 그리고 본인들이 공격하다 끊겼을 때는 높은 위치부터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주는 전술을 활용하면서 본인들의 체력 안배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아, 잡아놓고 안쪽 슈팅입니다. 몸을 던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몸을 던져서 수비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지금 굴절됐고 굉장히 좋았는데 네, 정다운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굉장히 상대의 절호의 슈팅 기회 그리고 득점 찬스를 지나갔습니다. 유연승, 유연승 올려줍니다. 헤더! 네! 헤더! 골대를 벗어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코너킥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김석진 선수가 확실히 제공권 있는 선수고 또 킥이 날카롭게 날아가면서 헤딩 슈팅까지 굉장히 잘 가져갔는데 네. 자, 이번에도 역시 김덕수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김석진 선수가 정말 타점 높은 그리고 교체 카드를 통한 어떤 후반전에서의 변화를 잘 가져가겠습니다. 정상규 찍어줬어요. 아, 터치 좋은데? 자, 박스 찍었습니다. 슈팅! 오호! 네. 찍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반전 막판 선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시흥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정상규 선수의 패스 그리고 이창훈 선수의 터치하는 장면에서 신재훈 선수의 손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 주심은 그대로 PK를 선언했습니다. 네, 시흥은 전반전 막판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창훈과 김승건 갑니다. 이창훈 슈팅! 자, 네! 막아냅니다. 김승건 골키퍼입니다. 자, 사실 이 후반전으로 돌입하기 전에 득점을 하고 이제 시흥이 후반전을 돌입했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네. 자, 지금
먼저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보면서 김승건 선수가 중앙으로 오는 포가 시흥시민 축구단의 후반전 경기. 역시나 정말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시흥, 오른쪽에 양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의 스로인 공격 길게 붙여줍니다. 헤더 떨어졌어요. 잡아내고 있는 김덕수 골키퍼입니다. 자, 오늘의 공중볼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좋은 김덕수 골키퍼입니다.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던져줍니다. 자, 뒤쪽에 떨어졌어요. 아크 정면 내줍니다. 슛! 임창석의 슈팅입니다. 자, 지금 비록 먼 거리긴 했습니다만 오른볼 오른발로 침착하게 밀어넣는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방향이 중앙으로 향했기 때문에 김덕수 골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창석 선수가 어느샌가 튀어나와서 네. 한 번에 감아줍니다. 헤더입니다. 결정적인 헤더 기회 또 한 차례 포천합니다. 자, 이게 바로 양주시민축구단이 심재미 선수를 투입한 이유입니다.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전방에서 신장이 좋은 심재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제공권을 바탕으로 또 헤딩까지 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드업 바탕으로 팀의 빌드업을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임창석 갑니다. 임창석 꺾어줍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황석 낮게 흘러갔어요. 잡아놓고 퍼쳐납니다. 김경원 선수입니다. 자, 지금 이 왼쪽 측면에서 정말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일어났었고 지금 황은석 선수가 돌려주는 거 지금 시흥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른발로 슈팅했던 것이 지금 감기지 않고 밀려나면서 정말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되는 김경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창석 밀어줍니다. 아크 정면 잡아놨습니다. 돌면서 심재민. 심재민, 자, 지금 몇 명을 제쳐 놓는 건가요? 아크 정면이에요. 자, 좋습니다. 자, 물질범! 네! 김덕수가 막아냅니다. 자, 지금 이 심재민 선수가 정말 잘 버티면서 끝까지 집중해서 내줬고 지금 이 문틀범 선수가 정말 잘 감았는데 김덕수 골키퍼가 끝까지 따라 나가서 쳐내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주에 김승건이 있다면 시흥에는 김덕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유연승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한번 잡아냅니다. 아, 오늘 정말 김석진 선수의 헤더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이 유연승 선수와 김석진 선수의 호흡이 지금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 또 여러 차례 헤딩을 가져가는데 황은석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네! 이번에도 김경원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이 돌아뛰는 움직임 그리고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헤딩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지금 김덕수 골키퍼가 쉽게 잘 막아내는 모습. 아쉬운 점은 심재민 선수가 전방에서 약간은 유효하게 패스플레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찬스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슬범. 자, 기회인데요. 슈팅! 3세번의 득점을 기록합니다. 김경훈 선수입니다. 자, 확실하게 이 선에서 김경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고 이번 있었던 기회에서는 아무래도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홈에서 강한 양주시민축구단 오늘 경기에서도 또 한 번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0입니다. 자, 정말 여러 번 두드렸던 후반전의 양주인데 이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졌던 시흥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왔던 공간 이 문슬범 선수 내주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궤적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이 임정미 선수가 끌려 나갔고 이동희 선수가 차마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나면서 김경훈 선수에게는 정말 완벽했던 기회 놓치지 않고 잘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경훈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시즌 2호 골 임정빈 뒤쪽으로 길게 가요. 헤더! 네! 자, 이번에 이창우 선수였는데요.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지만 머리에 맞추는 것까지 성공을 했던 이창우 선수인데 지금 뒤로 무르면서 헤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진 않았습니다. 끊어냈어요. 심재민. 아, 좋은데요. 버텨냈습니다. 심재민. 심재민. 네. 굴절 다시 한번 뒤쪽에서 황은석 슈팅. 자, 네. 김덕수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잘 때리는 슈팅이었는데 이 김덕수 골키퍼 이 두 번째 실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슈팅은 수비가 몸으로 막아냈고 2차 슈팅은 김덕수가 막아냅니다. 자, 윤도하 선수의 클리어가 있었고요.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스 안쪽 투입 뒤쪽에서 잡아내고 있는 김승건 골키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이대로 만약 경기가 끝난다면 물론 양준은 득점을 펼친 김경훈 선수도 좋습니다만 류슬범 선수의 역할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7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0 양주시민축구단이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